삼척 지역에서 6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의 도라지 가공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삼척에서 재배된 2, 3년생의 약도라지를 사들여 즙과 청, 환 등의 가공품을 생산합니다. 삼척시가 4년에 걸쳐 30억여 원의 재원을 지원했고 농협이 가공품 유통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행정과 협조를 해가지고 재배 면적을 늘려가지고 생산된 도라지 전량을 우리가 가공 처리함으로써 우리 관내 농민들이 상당한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도라지 따기 등의 체험도 마련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과 다른 산업을 접목시킨 6차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고 있습니다. 가곡면 복동아리 마을과 근덕면 중마음리에선 수수 등 작곡을 활용해 가공품 생산과 체험 관광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삼척 지역 대표적 친환경 농산물인 콩도 6차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미 콩 재배지를 700여 헥타르로 크게 늘렸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이 완료된 콩을 가지고 발효식품 위에 차별화된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맞춤형 관광 사업과 연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곳곳에서 6차 산업이 여러 방면으로 육성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